우리 같은 마창사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국의 투기장. 한때 일부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투기장은 황제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황제는 막대한 상금과 명예를 약속하여 검은 뱃속을 채우려는 모험가들과 귀족들의 전투 노예를 투기장으로 끌어들였다. 투기장의 우승자는 전투 노예인 마창사라도 제국군의 간부가 될 수도 있었고 부와 명예, 자유를 거머쥘 수 있었다. 콜로세움 우승자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떠나는 건 마창사 녀석들밖에 없을 거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곳이다. 편히 쉬어라.
실버 크라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라드는 대마법사 마이어에 의해 창조된 후 인간과 몬스터들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세상의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전이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은 바뀌고 말았죠. 사악한 전이의 기운은 아라드의 모습과 몬스터 그리고 인간의 본성마저도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마이어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요정들이 대마법진을 수호하며 전의의 기운을 막고 있었지만 인간에 의해 발생한 대화제에 의해 그란플로리스 숲과 대마법진 그리고 요정마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구해낸 것이 바로 성스러운 나무 실버 크라운이었답니다.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상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전이가 계속되는 이상 안심할 수는 없겠지요. 제 이름은 세리아 큐르민. 위험에 처한 아라드를 구해줄 특별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무언가님 같은 분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 아직이다. 연금술에 관한 대화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직이다. 그래서 뒤를 지 마오.
아직. 마법진은 저희 용족을 소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길을 지 마오.